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의 이 개요라 한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묘법연화경이라고 돼 있지요. 이 묘법연화경은 왜 하필이면은 묘법연화냐? 묘법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연화는 알겠지? 연꽃? 연꽃은 알지요. 그런데 이 묘법연화이라면은 보통 부처님 말씀은 어떤 때는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현실적인 그 비유를 듭니다. 점조가 곧다 하면은 주로 무엇을 비유합니까? 대나무 뭐 소나무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왜 대나무 소나무는 말 안 해도 될 건데 혹시 이해가 안 갈까 싶어서 뭐라 합니까? 대나무, 소나무 하듯이.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뒤에 대나무, 소나무를 들어서, 예, 그걸 갖다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는 굳이 뒤에 비유가 군누덕지가 돼서, 귀찮은 말밖에 안 됩니다. 더 말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더더욱 그 말이야. 더더욱, 점조의 지조를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 금상 뭡니까? 비단도 좋지만은 뭡니까? 술을 만나면 더 좋죠? 그래, 더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하고, 더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 채색을 놓듯이 비유를 들어서 주는 게 이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뭡니까? 저래도 좋은 것이 이 비유법이 되지요. 그래서, 이 법 하면 되는데 그냥 묘법이다 그 말이죠. 묘법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좋은 것을 묘라 이렇게 하는 게요. 법은 법인데 최상의 법이다 이 말이죠. 보물도 보물이지만은 최상의 보물이다. 그런데 그 보물이 얼마나 좋으냐. 다른데 저 우리는 흔히 이제 천상에 가면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있죠. 그 천상만 바랄 것도 아니고 저 극락도 바랄 것도 아니야. 우리가 참 이게 현실적으로 잘 파괴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은 극락은 저 서쪽 어느 쯤에 있고 천당은 저 올라가면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착각이 아니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착각이더라 그 말이야. 그 자유이니까 막 해도 상관은 없어. 착각은 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 찾는 법은 불법에는 없고 사실 현실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에 입각해서 묘한 법은 천당에서 찾을 것도 아니고 극락에서 찾을 것도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현실에도 얼마든지 묘법이 있어. 얼마든지 극락이 있어. 그 말이야. 멀리 찾으면 그게 바로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법학이라. 여러분들 쉽사리 이사하기 참 힘들지요? 자기가 지켜오는 이사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어찌 천당까지 이사를 하려고. 극락까지 그 이사급 그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다 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뭐 해야 되겠어?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는 사람이 참 현명한 사람. 그쯤 들어가면은 이제 이 가슴이 튀어 콧구멍이 튀고 콧구멍이 튀어 가슴이 탁 튀지. 오직하면 답답한 저는 콧구멍이 꽉 맥힌 놈이라 그걸 안 하던가 봐. 콧구멍 꽉 맥힌 가슴 답답하면 지금 숨 못 쉬는 거지 뭐. 그럼 죽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생각 하나만 잘 내면 처처가 극락국이라. 그래서 이 묘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상의 진리 그 말이에요. 묘법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최상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최상의 극락은 천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거룩한 극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제일 더러운 곳에 있다 이 소리가 돼 있어. 그게 뭐 있냐? 연꽃이다 됐거든. 그래서 묘법다면 먹고 연화 이렇게 붙어서 어째 연꽃에 있노? 그러니까 연꽃은 그런데 연꽃에서 어째 있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다라 하면 곳을 말하지요. 그러면 연꽃은 어느 곳에 있어요? 시궁창에 있더라 이 말이야. 시궁창에 있다는 생각.
그쯤만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그 콧구멍 튀는 소리야. 가슴 튀는 기고. 아, 모든 극락은 그 말이야. 모든 진리는 어느 곳에 있느냐? 이 세상 가장 더러운 곳에도 있다라고 했어. 물론 좋은 곳에는 다 있고, 그 말이야. 왜 이렇게 부처님이 비유를 했냐면은 누구든지 떠나야만이 좋은 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10중 8구는 다 꼬따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기꾼, 야바이꾼들이 착 사기쳐먹기 좋은 거야. 어떻게 쳤지? 저 하나님이 저 천사 계시는데, 천당에 계시는데 우리들을 데리고 가려고, 우리들을 제도하려고 이 땅에 뭐 했어? 강림했어. 그러니 그분의 말만 들으면은 무조건 그 말이야. 제가 있고 업보를 막론하고 다 천당 간다 하니까 그참에 말이야. 그 차오지 여원이 아이고 천당 좀 가봤으면 좋은 데 가봤으면 했는데 아이고 이제 내 살판 났다. 내가 살려줄 사람이 나타났다. 그 이름이 뭐고? 어? 구세주. 이제 내 살려줄 사람 태어났다 그만 구세주야. 그러니 앞뒤 생각할 것도 없지. 그냥 써지. 그저 자빠져. 엎어지는 거지. 엎어지고 자빠져. 그 소리나 절에서는 그러면 없나? 절에서는 없나? 똑같아. 절에서도 똑 마찬가지야. 그 잘못 들으면 또 그놈이나 그놈이나 며칠이나 올려미치는 뭐 똑같은 놈이지 뭐. 그러니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그 이제 귀도 좀 열고 다니고 눈도 좀 뜨고 다녀야 돼. 바로 부처님이 그 중생의 심리를 소소영영하게 보시고 바로 누구든지 떠나고자 하고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바로 너가 있는 곳에서 있고 바로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에도 진리는 있고 극락은 있다. 바로 그것을 시궁창을 얘기한 겁니다. 그 시궁창에는 뭐가 나지요? 연꽃이 나지요. 여러분들 연꽃은 불교의 상징의 꽃입니다. 하지만은 꽃을 연구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꽃 중에 꽃은 무슨 꽃입니까? 봉숭아 꽃인가? 무궁화 꽃인가? 이름은 말은 되는데 꽃 중에 꽃은 연꽃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 꽃이 어떻느냐? 그 꽃은 가장 더러운 곳에 살면서도 더러운 곳을 그대로 빨아먹고 살면서도 빨아먹으면 전부 다가 뭐가 됩니까? 가장 깨끗한 걸로 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연뿌리를 먹으면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병에도 좋고 뭡니까? 전부 다 좋아. 연꽃 그 생접을려 먹으면 고혈압, 당뇨, 성인병에 그렇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당뇨병이니 고혈압이니 이게 가장 무슨 어째서 생긴 병이지요? 그게 텁텁해서 생긴 병이야. 텁텁해가지고 혈관이 하수도가 텁텁해지니까 어찌 됩니까? 썩거나 터지거나 하니까 이제 죽는 수밖에 더 있어. 아무 수도 없어. 그것을 맑히는 게 바로 연뿌리라. 그렇게 가장 요약은 가장 최후의 극단에 쓰는 약이 무슨 약인 줄 압니까? 똥물이 더럽지? 다 한 배 꽉 안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묘약이 있고 가장 낙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그 정도만 딱 터득해버리고 나면 눈앞이 확 열리면서 그 말이야. 근심 걱정은 간데온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념 돈탄게 아니었습니까? 한 생각 다 돌이키면서 모든 근심 걱정의 구름은 확 그치게 마련이라. 박복하고 못난 자는 가는 곳마다 가시발길이고 눈을 뜨고 가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탄탄대로라. 그래서 연꽃을 비유했다 그 말에. 그래서 연꽃은 그 더러운 것을 빨아먹으면
이 세상 가장 청정한 것을 만들어가요. 그 가장 청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닌가 그러면 낙이고 극락이다 그 말이 복이고. 그래서 그 묘법은 바로 연꽃과 같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들은 것하고 어울려 살지를 않는다. 이렇게 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래서 연꽃의 내부는 바로 무엇을 가리킨 거냐?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제목을 한 몇 번 법회 때마다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가면, 이것만 하면 법학이 2년 동안 할 것도 없어. 저런 퍼뜩하고 가는 건데, 모르니까 이제 부처님이 어느 때 내가 설법하는 걸 들었다 해가 이제 그리 설명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 연꽃과 같은데 그만 시궁창을 만들어 놓았어. 여러분들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맑히면 다 먹습니다.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여러분들 뭐 그냥 물 먹으면 겁날까 싶어서 뭐까지 동원시키고 먹습니까? 정수기에다 끓여서 먹었는데 나올 중에 무슨 물로 나오죠? 이 세상 제일 더러운 물 나오잖아. 그 물을 사실 보면은 누가 먹죠? 결국은 우리가 또다시 먹게 돼 있어.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제자리에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짓은 결국은 우리가 먹고 내버려가도록 먹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어느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그대로, 시간이 조금 걸린달 뿐입니다. 조금 걸릴 뿐이야. 전부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서 말 인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쯤만 알아도 이미 10년, 다른 종교에 갔다 10년 공부는 다 한 거예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그래서 안으로는 우리 마음의 원리가 바로 묘법이요, 마음의 원리가 바로 연꽃이다 그 말, 연하다 그 말이야. 이제 어디가나 알겠습니까? 그 원리만을 이미 터득을 했으면은 어떤 더러운 것에도 회피할 것이 못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럽힐 것도 어찌 됩니까? 아니다. 더럽히 봐야 자기 업으로 돌아온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어느 곳이라고 좋은 곳은 따로 없다. 여러분들 이 보림정사 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올 적에는 여기는 항문이었고 시궁창이었고 그 뭡니까 물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그런 데가 언제 있었느냐이지요. 모든 것은 하기대로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이 썩어지면은 현실은 다 썩어집니다. 그래서 바커로는 그 말이야. 이 연화를 두고서 그 말이야. 연화를 두고서 안으로의 그 연꽃의 실체는 우리 깨끗한 마음에 비유한 거고, 연꽃이 현실에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시궁창에 처해 있죠. 이것을 우리의 중생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은 똑같이 보인 당시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업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목대로 보이게 되어 있고, 자기 복대로 거두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업, 자기의 복, 그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은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 그래서 바깥의 그 시궁창을 무엇으로 보느냐? 현실 삼나 만상의 경계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을 조금도 원망하고 탓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가면 세상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자꾸 이제 그래놓고 흔히 돼. 그래도 조금 양심 있는 건, 아이고 내 팔자가 어찌 요 모양이 됐노 해놓고는 원망은 딴 데로 돌려버리거든. 그리고 이제 더 하나는,
흔히들 뿌린 대로 뭐 한다고 하지요? 옳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건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즉 이제 이걸 갖다 확 함축을 시켜보면은 시작이 바로 먹고 바로 시작이 끝이다 그 말이에요. 반 그때 그 따위 소리가 어디 있어? 불교가 이렇게 확 튀다 그 말이에요. 시작하면 끝이야. 그럼 꽃이 피면 순간에 뭐가 열리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면 수확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에게 갖다 붙이면 내 하는 짓은 바로 무엇으로 돌아오노? 결과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딱 된 게 이 세상에 뭐겠어? 이 바로 이 연화경에서는 뭐 연꽃이 그렇다 이거 말이야. 연꽃은 꽃이 핀과 동시에 안에 열매가 다시 커요. 알겠습니까? 참 이런 게 어디 있겠어. 꽃이 피면서 열매가 열려가지고 꽃이 질 때 무엇은 됩니까? 수확을 해버립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무슨 꽃 봐요? 호박꽃 피가지고 한참 지고 나면 요만한 게 열려가지고 한참 있다가 따고 오이도 그렇죠? 그리고 수박도 그렇고 모든 배, 뭐 사과가 다 그렇죠? 그러나 연꽃은 꽃이 탁 피고 그 꽃이 딱 떨어지면 수확입니다. 열매밖에 열매만 탁 따게 됩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함축시킨 거냐? 모든 시작은 바로 결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한다면 내 하는 일은 곧 그 말이에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틈이 없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 흔히들 우리가 거창하게 말하면 뭐 시간과 공간을 뭐 어쩌고 이래 샀지? 초월을 샀지? 바로 이게 묘법이다 그 말이야. 이게 불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있다가 받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은 자기가 알고 보면은 이미 자기가 시작할 때 이미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그 순간부터 어찌 됩니까? 기분이? 좋은 건 사실, 그걸 갖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은 하는 그 순간부터 어째요? 결국은 그 나쁜 것 뿐이야. 끝까지 좋아질 건 하나도 없어. 좋은 것은 끝까지 좋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로 이 묘법 불법은 그 말이야. 불법은 바로 비유를 하자면 연꽃인데 연꽃은 피자마자 열매고 꽃 떨어지자마자 수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생에 내가 한 일을 다부지기만 해버리면은 그 말이야. 다부지기만 하면은 멀리 안 가서 여러분들 복 다 받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느슨하게 또 남의 일같이 하니까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고 마는 거에 좋은 일 조금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이 뭔 소리가 나오지? 아이고 좋은 일 해도 소용도 있다라고 안 하고 없다라고 해. 그러니까 다음 생에 받으니까 다음 생에 넘어가 받으니까 지가 한 짓인 줄 모르고 그 말이야. 나는 뭐 받았다 하지? 나는 다행히 복 받았다 하네. 복 받았다. 그럼 복 받았다 그럼 누가 주어야 될 거 아이가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되죠. 계산은 분명히 돼야 될 거 아닌가. 받았다 하면 누가 주어야 받을 거지. 그렇게 지하고 상관없다는 소리야. 금생에 그랬더라면 지가 환히 알니까 아, 내가 내 복 받았다 할겠는데 다음 생에 받으니까 나는 복 받았다 이렇게 누가 준 것 같이 알고 보면은 지가 해가지고 결국 지가 챙기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난 전생에 해가지고 했는 걸 금생에가 자기 것 도로 주소 챙기다 보니까 이놈은 팔자 저놈은 팔자 샀고 세상 따지는 거예요. 이제 시원찮으면은 예,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불법의 이치라는 것은 바로 연꽃이 피자 바로 열매다. 그리고 이 불법의 이치는 아무리 시궁창에 있는 연꽃이지만은 절대로 드러움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불법을 배우는 자는 우리 범부입니다. 모양은 그 모양은 범부이지만은 그 말이야. 범부이지만 이 세상하고는 물들지 않아요. 세상은 다 근심 걱정해도 불법 배우는 사람은 근심 걱정 안 하게 돼 있고
세상은 다 고통받아도 불도 배우는 사람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고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철염상정이라 그래. 더러운 곳에 있지만은 절대로 물들지 않는다. 이게 이 법학의 연화경의 그 위대한 힘이란 말이야.